세대 쌤팀 안녕하세요. 쌤팀 힙합팀입니다. 세세나트에 오신 캐럿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작업이나 연습이 아니라 지난 6년간의 힙합팀 이야기를 나눠보는 뜨거운 새벽 같은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럴까 합니까? 네, 그럴까 합니다. 네. 뭔 얘기를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좀 쑥스럽네요. 쑥스럽죠? 예? 쑥스럽죠? 저는 원래 이런 거 잘해요. 아, 네. 네, 저는 민규 이런 거 잘해요. 원래 이게 진지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요. 새벽이란 시간이 뭔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수 있는 딱 시간대인 것 같아서 오늘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지를 뽑으면서 대화를 시작해 볼까요? 네, 한번 뽑아봐요. 자,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힙합팀을 보며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혹은 타인이 보기에도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을 보이니 성장해온 곳이 보이니 끊기가 굉장히 힘든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힙합팀을 보며 점점 어른이 되어 가는 것 같았다. 타인이 보기에도 이러니 이렇게 어렵네요. 어렵다니까요, 이거? 타인이 보기에도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이 보이니 아마 스스로도 내가 언제 이렇게 컸지 하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성장을 느끼는지 자기 스스로 내가 언제 이렇게 컸지랑 저 멤버를 보면서 언제 저렇게 컸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네. 뭐 나는 첫 번째로 버논이를 옛날 우리가 힙합팀 작업했던 곡들을 들으면 목소리에서 좀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난 목소리도 많이 변했고. 저는 저희 데뷔 초 노래들을 못 들어요. 저도 잘못 들어요. 힙합팀 수록곡들은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예 못 듣네요. 아예 아예 못못 듣는 들어요. 거죠.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물론 추억과 많은 그런 시간들이 담겨 있는 노래긴 하지만, 그 시간이 저한테는 조금 민망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공통적으로 옛날 곡들을 들으면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기는 해.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적인 걸 제외하고 그냥 뭔가 삶의 어떤 성장이라고 느끼는 건 데뷔 초 때는 스케줄이 너무 버거웠어요.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내 스케줄이 뭔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되고 그냥 막 미친 듯이 끌려다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내 하루 일과가 이러니 내가 이때는 이렇게 잠을 자야 되고 비는 시간에는 날 위해서 이런 걸 투자해야 되고, 뭔가 이런 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좀 여유로워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낀다고요? 성장을 많이 했네. 제걸 리액션 하지 마시고요, 그들 걸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냥 한것 같아요. 성장 안 했어요. 성장 안 했어요. 아, 근데 진짜 너는 한결 네. 같긴 해. 저는 뭐 워낙 원래부터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데 이 앞에서 대답을 하는데 거기서 저 성장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성장한 거야. 그치. 옛날 같았으면 여기 열심히 대답을 했겠지.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약간 마인드가 원래 똑같았어가지고, 마인드도 그렇고 뭐 외모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외모는 딱히 진짜 안 변했더라고. 딱히 성장을 했다기보단 그냥 처음부터 좀잘 잡아놓은 상태로 시작을 한것 같아요. 맞아. 잘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땡큐. 다음 갈게. 팀으로 뭉쳐졌던 첫 순간이 기억나나요? 맨 처음 만났을 때 앞으로 이 멤버로 세븐틴의 유닛팀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사실 그 팀을 이렇게 정확히 이 멤버들은 이 팀, 이 멤버들은 이 팀을 나눈 거는 회사지만, 그냥 그러니까 저희 연습생 생활을 보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역할을 배정받은 것 같긴 해요. 우리 팀 뭉쳐졌을 때는 그냥 한 멤버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뭐, 아, 이렇게 멤버로 유닛팀이 뭉쳐졌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힙합팀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뭐 너희 힙합팀이다 뭉쳐 막 이런 거보다 그 전부터 우리 넷이서 계속 뭐 랩을 공부해왔고 다 같이 뭐또 새로운 곡을 연습하면서 계속 뭐 호흡을 맞춰왔었기 때문에 뭔가 되게 당연하듯이 된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무르듯이 뭔가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뭔가 그 팀이라는 게 유닛에 중점이 맞춰져 있진 않았고 거의 그냥 세븐틴이 되었다, 세븐틴이구나만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 어떤 그 세부적인 유닛이라는 팀은
그냥 춤 좋아하는 친구들이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랩을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친구들이 있다만 알았지 솔직히 팀까지도 저는 그렇게 뭔가 근데 아직까지도 나는 그 경계가 뭐 애매모호한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솔직히 더 애매모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작업할 때만 살짝 느끼지 딱히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세븐틴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정말 많이 유닛 조합이 다르게 많이 되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엄청 우린 힙합 팀이야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세븐틴에게 청춘은 세븐틴이었고 청춘을 세븐틴을 통해 보냈다. 연예인이었기에 다른 또래들보다는 자유롭지 못했을 거다. 놓쳐버린 아쉬운 순간이 있었다면 나는 아쉬운 건 없어. 난 아쉬운 거 나도 많아. 나도 후회는 없는데 다만 궁금하긴 했어 예전에는. 나는 놓쳐버려서 아쉬운 거보다는 그 생각은 들어 가끔. 과연 내가 일반적인 직장과 뭔가 이런 사회생활을 했을 때 과연 이만큼의 친구들과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으며 내 정말 아름다운 20대와 10대를 재미나게 그리고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내리 엄청 깊게 박힐 만큼 재밌게 보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20대 초반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 뭔가 나도 수학여행도 가보고 싶고 졸업여행도 가보고 싶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재미난 것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 누리는 것도 굉장히 많고 연예인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하겠다고 하면 욕심인 건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우리도 사람이기에 욕심일 뿐인 거지. 네, 욕심일 뿐인 거고 사실 뭐 형 말대로 어렸을 때는 막 친구들이랑 수학여행을 너무 가보고 싶었고 연습 한 번 하러 안 하고 뭐 또 생각해보면은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의 내가 많이 달라졌을까 오히려 나한테 좋은 추억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삶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치 지금만 지나간 거에서 뭔가 아쉽다고 느끼는 게 많지는 않고 그냥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추억거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쉽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일반인분들은 뭐 연예인이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 아쉬움이 있고 뭐 약간 그 막 환상이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례하는 거 같아. 뭔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부럽고 민규 말대로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 같아. 다 모두가 아무튼 자, 첫 유닛곡 아예부터 최근 미니 8집의 유닛곡 게임보이까지 매 앨범마다 유닛곡들이 수록되고 있는데 처음 음악으로 들려줬던 이야기와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으로 유닛팀으로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지 차이점? 매 앨범 컨셉마다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다른데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나 그런 게 더 여러 가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이야기의 차이는 그냥 앨범 컨셉마다 네, 컨셉마다 다른 것 같고 그냥 지금의 우리는 그냥 더 잘하지 않을까 그때보다. 그러니까 뭐 형 말대로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해내고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좀 여유로워지지 않나? 그래도 어쨌든 우리 장르가 만약에 힙합이라고 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힙합의 시야가 넓어졌어. 해야 되나?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음악의 그 폭이 되게 넓어진 느낌의 차이가 아닐까. 옛날에 데뷔 초 때는 힙합 하면은 뭐 랩 진짜 잘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제일 중점적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우리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난 민규 말에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이게 무슨 힙합팀 곡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힙합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힙합팀이 할 수 있는 곡이라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지금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스토리나 이야기들이 정확히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또 음악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외모와 시너지로만 보면 강해 보이나 캐럿들은 알고 있다. 힙합팀은 생각보다 감성적인 팀이라는 점을 그래서 궁금해진다. 힙합팀은 불안과 걱정에서도 자유로운 편일까? 감성적으로 되어버리는 센치한 순간 금방 떨쳐내는 편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는 편인지.
불안과 걱정에서도 자유로운 편일까? 불안과 걱정에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완벽히는 없겠지. 그렇지. 완벽히는 없겠지. 나는 뭔가 센치해지거나 감성적인게 되는 순간에는 그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 그냥 그때 나오는 나의 또 다른 모습조차도 신기하고 그 모습도 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 그 당시에 그 시간과 그 상황을. 딱 나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준비가 안 됐을 때. 뭔가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하고,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콘서트에서 해야 되는 무대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그 콘서트 할 때가 제일 불안하잖아 사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불안과 걱정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잘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고, 혹여나 그렇게 온다면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일단 해. 그리고 그걸 이겨내면 아, 나 원래 이 정도 할 줄 아는구나. 또 하라고 하면 막상 하네.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떨쳐내지 않나. 걱정을 털어내는 방법은 그냥 진짜 주위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기가 뭔가 알아채야 될 것 같은 느낌? 나는 그러면서 계속 뭔가 걱정을 털어내는 편인 것 같고. 내가 좀 자유로운 편이라고 해야 되나? 자유롭지. 자유롭나? 근데 너도 걱정은 많잖아. 자유롭으려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냥 너는 그냥 자유로운 거야. 나는 그런 것 같아. 딱히 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더 해결하려고 막 용쓰고 그러진 않고 그냥 약간 아 불안하네, 아 좀 걱정되네 그러고 지나가. 흘려보내는 편이구나. 그냥 나도 제일 단순한 방법은 자고 일어나는 거.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아 막 난잡해서 잠이 안 들어오고 해도 자고 일어나면 또 그냥 다 다음날로 시작하는 느낌. 나는 자고 일어나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 옛날 어렸을 때 엄마랑 싸웠을 때도 밤에 엄마랑 막 싸우고 나서 잠들고 나면 엄마한테 엄마 밥 먹어. 아 다음날 너무 뻘쭘하지 않아? 나는 엄마랑 약간 그게 뻘쭘한데. 엄마랑 전혀 없었던 것 같아. 나는 자고 일어나면 더 뻘쭘했어. 왠지 개인실이 방에 나가기 싫고. 나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 풀려 있는 엄마가 너무 고맙고, 자고 일어나면 또 나도 아무렇지 않고 그냥 뭔가 그 자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 하루가 다시 좀 리프레시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 뽑으시죠. 백기럽이라는 노래에서 식지 않는 열정과 포기를 모르는 질주를 한다는 내용의 가사를 들려준 적이 있다. 힙합팀의 자유도 포기할 만큼 자극적인 순간이 있다면, 그리고 이럴 때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나는 근데 생각보다 있어. 힙합팀이 자유롭지 못한 게, 세븐틴은 자유로운 편이 아니거든. 되게 열정적이고 항상 매 순간순간 스케줄을 하고, 아니면 뭔가 음악을 막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의 자유가 없는 편인데, 힙합팀은 그 중에서도 그나마 작업하는 과정이 좀 자유로운 편인 거지. 힙합, 그러니까 세븐틴 전체는 좀 항상 자극받고 움직이는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난 주변에 제일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뭐 너희한테도 받고. 예를 들어 단순하게 그냥 얘기를 하자면 휴가야. 뭐 휴가인데, 일주일 휴가인데 3일 동안 힙합팀 뮤직비디오를 찍을 수 있대. 아 그럼 찍어야지. 난 찍어야지. 그럼 찍지. 찍지. 그럼 찍어야지. 그 정도의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원동력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과물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보고 싶어하는 많은 캐럿분들이 있고 팬분들이 있고. 근데 잠깐만, 가정에서 혹시 다음 휴가는 언제야? 뭐라고? 다음 휴가는 언제야? 이 3일 찍으면 그러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휴가가 지나면 내년이야. 휴가가 그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난 하면 해. 이게 바로 자극받는 순간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 나는 멤버들한테도 받고 다른 타 가서 선후배님들한테도 받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자신한테도 받고 모든 곳에서 다 받는 것 같아. 나도 진짜 멋있는 걸 할 수 있으면 뭐 휴가고 뭐고 다 반납할 수 있을 만큼 약간 그런 생각이 있긴 해. 들으셨습니까 제작팀? 시작하시죠. 난 되게 좀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누구도 완벽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아 그치. 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뭐 속세를 벗어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는 사람조차 그 생각에 얽매여 있는 거야. 자유롭지 못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건데, 그래서 별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유라는 거는 너한테 엄청 광범위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냥 휴가인 거지.
휴식과 우리의 그러니까 내 몸이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그 오로지 내 선택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시간. 그건 중요해. 근데 누군가 정해져 있는 어떤 내 스케줄 뭔가 이걸 해야 하는 뭔가 이게 없고 그냥 자유는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이걸 할 수 있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잘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건 중요하지. 그게 쉬는 거고 사실 그게 그냥 자유거든. 그건 근데 어떻게 보면 인권이지. 인권이 아니 그거 이거 뭐냐면 지금 이제 스케줄이 끝나고 연습까지의 그 사이 시간을 말하는 거지. 그렇지. 요런 시간들. 그렇지. 그래서 나는 자극받는 순간이 구체적으로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그냥 세븐틴으로서 계속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나는 내 자존심이 약간 건드려질 때. 건드려질 때가 제일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때야 약간 뭔가 내 자유 시간도 약간 포기할 만큼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난 그냥 내가 딱 보면 와 멋있다라고 느끼면 그냥 자극받는 것 같은데. 나 거기서 그걸 받는 거지. 이제 멋있는 영상이나 무언가가 나오면 이게 왜 우린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유.. 그렇지. 영상이든 무대든 그냥 멋있는 거 보면 너 차례 아니야. 근데 찡찡대 오늘. 우리 저 컨셉인가 봐. 좀 받아줘. 칭얼거려. 칭얼거린 거야? 아니, 칭얼거려 오늘. 아 질척이야. 자유로운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대책 없는 자유를 꿈꾸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와 경쟁하게 될 텐데 이겨내기 힘들었던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지. 왜 자신과의 싸움은 이겨내기 힘들지 않나? 그래서 근데 세븐틴 나뿐만 아니라 세븐틴 모든 멤버들이 365일 몸이 다 건강할 수는 없잖아. 근데 갑자기 아프다고 한들 내가 해야 할 건 있고 내가 안 하게 되면 12명의 멤버들한테 피해를 그러니까 힘듦을 주는 거고 그래서 나는 제일 힘든 건 피곤한 거, 그 다음에 몸 아픈 거, 건강하지 못한 거가 제일 이겨내기 힘든 거 같은데. 그치, 그건 맞지. 그 외적으로 사실 그거를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책임감이 없는 거라고 느껴지고. 이게 뭐 운동 얘기하다 나온 얘기인데 저는 자신과의 싸움을 정말 싫어하거든. 차라리 남과 뭔가 예를 들면 운동을 따져도 스포츠라는 게 좋지 나는 뭔가 그 웨이트라는 거나 이런 거는 난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해. 근데 늘 그래왔듯이 난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난 스트레스를 받아. 모든 부분이 나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 되면 난 오히려 좋아. 자신과의 싸움이 그나마 제일 만만해. 아니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러는 거에 스트레스 안 받아? 스트레스 받지. 너무 받지. 맞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겨내기 힘든 거야.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 하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아니 이것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밟는 느낌. 난 그래서 혼자 못해. 자전거 타는 건 너랑 같이 타자고 하잖아. 왜냐면 나는 너를 따라가고 너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타는 거지. 난 그런 거 같아. 난 애초에 그거야. 아 혼자 타는 건데 안 나갈까? 아니 혼자 왜 못해? 징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징그럽다 징그러워. 난 그래서 민규랑 무언가를 할 때 좋아. 멤버 모두가 곡 작업에 참여하는 힙합팀. 작업할 때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자 가사를 쓸 텐데 서로에게 맞추는 방법, 조율하는 방법이 있는지. 작업할 때 자유로운 거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나? 서로에게 맞추나? 아 근데 뭐 맞춰야 될 때는 맞추고 뭐 이 흐름적으로 이 두 파트는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맞춰야 되고. 사실 그냥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곡이 잘 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를 위해 뭐 자유롭게 작업을 하든 뭐 같이 작업을 하든 누구한테 맞추든 그렇지. 서로한테 맞춘다기보다는 어떤 음악을 할 건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그렇지. 왜냐면 이 노래 작업에 있어서 주체는 이 노래니까 어쨌든. 그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가 있으니까. 아니니까. 그냥 이 노래한테 맞추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애초에 작업하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음악을 할 건지 어떤 주제로 할 건지를 다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흩어져서 웬만해서 그 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뭔가 의견적인 부분에서 안 맞거나 조율을 해야 하는 어떤 그게 크게 없고 뭐 글자 가끔씩 바꾸는 정도? 그치, 그 정도야 뭐. 이 질문은 되게 쉽다. 힙합팀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집 있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사실 게임보이 작업할 때 그 음악적인 주제 말고 장르가 나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 사실. 와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맞춰서 따라가보자 했더니 뭐 좋아. 약간 이 정도? 힙합팀 작업할 때 누군가의 한 명의
확신에 의해서 진행됐던 적도 꽤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도 다르고 개인적으로 들려주고 싶어하는 음악도 다른데 결과적으로 새로운 걸 계속 해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맞춰주는 게 아닌가. 다음 나 차례인가? 무던해 보이는 힙합팀이라 별탈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힙합팀을 들여다보려 한다. 최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고민이 있었을지 궁금하다. 최근 꺼내지 못했던 소개하기. 이때만큼은 정말 기대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와, 우리 너무 많이 해서 전혀 없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오글거려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는 무던하게 잔잔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할 얘기 있으면. 그쵸. 그때 하고 무던해 보이는 힙합팀이라 별탈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가 맞아요. 맞아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게 우리는, 이거예요. 네. 우리는 탈이 없지. 되게 무던해. 그냥 잔잔하고 잔잔한 파도 같아 그냥 이렇게. 우리는 확실히 할 말 다 하는 것 같아. 서로에게 할 말도 하고 근데 그거에 서로, 대해서 서로 비난도 하고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 상처도 받지도 그치. 않고 그래 가볍게 그렇죠. 넘기고 난 그게 좋다고 생각해. 그냥 우리가 딥하게 얘기한 적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만의 색깔인 것 같아. 사실 힙합팀끼리 딥하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캐럿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속마음을 캐럿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던 자리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보컬팀은 조금 진지하게 서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뭔가 이걸 찍으면 분명 웃기게 찍을 것 같은데 또 몰아가기 시작한 다음에 그러니까, 순간이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야 또 하겠지 또. 근데 그게 보컬팀의 매력이기도 한데 조금 서로에 대해서 개그 코드보다 개그보다 좀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퍼포팀은 워낙 잘할 것 같아서 퍼포팀은 너무 무게를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는 가벼움도 같이 좋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해준 캐럿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고 다리 푸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앞으로도 저희가 써내려갈 많은 이야기 속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의 오늘 이런 대화들이 캐럿들이 저희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하시고 아프지 마시길. 앞으로 노래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 어차피 새벽이니까 잘 자라고, 잘 자라고 인사 한번 하고 굿나잇 한번 하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 캐럿들 끝나.